편의점에 금 자판기가 생겼습니다. 불안한 경제 흐름 속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돈을 묻어두려는 사람이 손쉽게 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. 3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 골드바를 고를 수 있는데 주로 소소한 소비를 하러 편의점을 찾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는 동떨어져 보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. 공다솜 기자입니다. 익숙한 편의점 풍경 속 낯선 기계가 눈에 띕니다. 화면엔 노랗게 반짝이는 금 모형이 크기별로 진열돼 있습니다. 매일 바뀌는 국제 시세를 반영한 골드바를 즉석에서 살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. 금 자판기를 들여놓은 서울 역삼동의 한 편의점입니다. 제가 직접 구매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3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여러 개의 상품이 있는데요. 30만 원대의 금을 선택한 후 카드를 꽂아 넣으면 이 금은 이제 제 겁니다. GS 리테일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다섯 곳에 금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. 누가 편의점에서 금을 살까 싶지만 지난해 5월 한 달간 통신 판매로 주문을 받아서 3억 8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. 여기에 최근 물가와 환율이 뛰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보고 아예 자판기를 놓았다는 겁니다.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관심이 갈 거란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종로 금은방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사야 되는 게 있었는데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데에서 살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고 주머니가 가벼울 때 찾는 편의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금을 파는 자판기를 보면 거북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저는 옆에서 이제 삼각김밥을 사고 있는데 누가 금을 산다고 하면 오히려 믿기지가 않아서 되게 현실감이 없을 것 같아요. 편의점은 한 3천 원이면 한 개 해결할 수 있으니까. 이에 대해 GS 리테일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GS 리테일은 시범 운영을 한 뒤 다른 보석으로 판매 대상을 넓히고 자판기도 100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